비 라이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6월 15일인가 이후로 지금 4달 만에 자전거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오늘 자전거 라이드 코스와 거리 시간을 알려주시죠. 오늘 라이딩 코스는 자라섬 이화원 가평역 남이섬입니다. 네. 주행 거리는 편도로 3km고 주행 소요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거기 자라섬과 이화원 사이에 경강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북한강 길이겠죠. 거기 좀 들렸다가 갈 거고, 왕복 6km인데 그러면 잠깐 찍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경도 좀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처음 가는 길이라 아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남인섬은 아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구경거리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구경거리는 자라섬 이화원 남이섬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화원은 뭐 하는 곳인가요? 무슨 뭐 중국집 이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도 네. 잘 안 나와요? 네. 아빠가 알기로 뭐 꽃 정원 같기도 한데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먹거리. 먹거리는 네. 닭갈비와 전통 잣순두부입니다. 기회가 되면 둘 중에 기회가 되면 뭘 먹고 뭘 먹어보고 싶나요? 닭갈비요.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는 그 집에 있는 그 뭐지, 닭고기 덮밥? 닭갈비 덮밥으로 먹어도 되지 않나요? Nope. 닭갈비, 그러면 닭갈비를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 가평 읍에서 좀 헤맸는데 여기가 그 자라섬 재즈센터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못 가고 있네요. 저거 화장실이야? 아빠도 갔다 올게. 그러면 잘 준비하고 있어. 할 수 있겠어? 어? 네. 끝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제 그 뭐야 오리를 장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바꿨고, 원래 이게 번들 손잡이는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돌아가가지고 나사로 고정하는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강인님은 뭐 앞바퀴 앞 드레일러가 변속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를 좀 풀어서 좀 급하게 조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케이블을 좀 장력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어디로 출발하는지 아나? 자라섬이니까 어쩌고 가야 되지, 강이야? 저기였어요. 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화원으로 가자. 그 다음에 어디죠? 그다, 가평역 그 다음에 현잡이 각도가 편한지 안 돌아가는지 봐봐. 브레이크 잘 잡히는지 보고. 중도가 있고 남도가 있네. 중도 남도 섬이 나아져 있나 보네. 그지? 아, 9시부터 22시까지 차가 안 들어갈 수 없구나 여기는. 자라섬에 편의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 뒤에 드나미스 풋볼 클럽이라고 돼 있네. 신스 2004. 강이 이제 투수 놓고 맘 놓고 간다. 아침이라 안개가 살짝 껴 있는데 평온한 느낌이,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현이는 두 손 놓고 이제 자유자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를 거쳐서 지금 남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이 좀 해가 좀 늦게 떠서 좀 기온이 낮고 좀 쌀쌀합니다. 장갑도 반장갑 꼈는데 손가락이 지금 시립니다. 40m 넘어, 여기 다리를 넘어가면 남도가 나오는 모양이네.
나비 바늘꽃 맞아. 응? 내가 바늘꽃이라고 해줄게. 딸랬는데. 반대를 하나 건너서 가면 오. 바닥에 꽃무늬가 있고 교통부터가 합니다. 야 이거 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 어? 무슨 뮬리라고 그러지 않나? 적혀있다 봐봐라 무슨 뮬리라고 할걸? 핑크 뮬리. 현재 위치가 여기고 우리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아요. 아, 출발해볼까요? 개미 위치. 개미 위치. 단풍이 들었습니다. 놀았습니다. 여기가 꽃길 잘 갖고 놨네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데 어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연인들이 여기 딱 그 뭐냐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사진 포토존도 좀 있는 것 같고. 저건 또 뭐냐? 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이게. 어? 남이섬 가는 거. 남이섬 가는 데 여기 다 타는 거 아니야? 여기는 자라섬. 이거 뭐라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이거? 어, 짚라인이네. 자라섬 짚라인이네. 얼마야? 한번 보자. 아빠 타보고 싶은데.